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노후 방지 시설 설치에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30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는 노후 방지 시설 교체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설치비는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는 기존 대기 배출 시설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배출 시설을 운영하거나 중기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인천시청 대기 보전과에 접수하면 됩니다.